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다리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점토 같은 게 모자라서 지금 다른 섬으로 마일리지를 끊어가지고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점토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건설하고 거기까지 한번 하고 오늘의 과업을 한번 마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뭐 할 게 끊임없이 있네요. 그죠? 아까 전에 이 존이라는 이 갈매기가 이게 저희 조난당하기 중독자죠. 중독당해서 지금 중독돼가지고 매번 지금 조난당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답장이 안 오고 있죠. 지금 또 지금. 그렇죠 여러분 그죠 지금 다른 애들 지금 자기 집에 돌아와가지고 잘 지금 가족들하고 있는데 지원이가 귀찮게 계속 조난 문자 보내면 그죠 조난 중독자야 이 녀석 또 조난됐어 이러면서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 오겠죠 그래서 봐 여기 지금 너굴 상점은 10시에 문을 닫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그거는 티켓은 아마 여기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ATM이 있으니까 지금 9시 57분인데 형님들 시간이 알겠다 여기서 살 수 있을 어? 뭔가 얘기를 거네 설치하고 있어 지금 하나밖에 안 했거든요 일단 다리를 완성하고 아 2230이네 어 그래도 200마일 줬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너굴 마일 교환해서 저걸 마일 여행권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요리 조금 점토라든지 이런 거를 실컷 캐옵시다 여행을 가기 전에 머리에 반다나 하나 하자. 뭐야 기랍잡인가? 하늘수 같은데? 기랍잡이다 기랍잡이 팔아버립시다 어, 1200원이 나왔네 기랍잡이가 야 대박 비싸네요 자 우리 그럼 가볼까요? 자 그 전에 그렇듯 해야 돼 머리에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반다나를 한번 꺼내가지고 갑시다 자 반다나 어딨냐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이거 한번 써볼까? 착용하기 짠 야, 예쁘다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반다나를 했습니다 무슨 저기 식당 종업원 같네요 그죠? 자 가서 저 아래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섬으로 가서 점토를 좀 구해오죠 하여튼 그 돌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구하기가 어려운 게 많다 여러분 그래서 돌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은 될 수 있으면 가지고 있어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일 여행권 출발 갈 때마다 랜덤으로 저기 뭐라 그럴까 랜덤으로 섬의 지형과 거기 저기 무슨 뭐라 그럴까 다른 동물들 이런 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가서 조금 뭔가 이렇게 이웃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귀엽습니다 이 표시 보세요
날죠. 원래 이 도도새는 멸종, 지금 멸종한 새고요. 날아다니지 못하거든요. 어, 비 온다.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야, 이제 니만 우산 쓰냐? 그래도 가서 한번 해봅시다. 오, 이거 뭐야? 아네모네인가? 이거 좀 캐자, 하나. 지금 저 색깔은 있으니까 이거 주황색 캐자. 오케이. 캐고. 와, 시선 지형이 좀 다르네요. 우와, 저기 뭐야? 병아리 같은 게 있네? 신사군이네? 안 돼, 안 된다. 당황하지 말고. 아, 또 쏘였네. 아, 참, 참. 쏘였습니다. 벌에. 벌에 쏘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내일이면 뭐, 다시. 아, 목재 전에, 잠시만. 일단 그거부터 하자. 돌부터 캡시다. 아, 또, 물고기를 보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어, 되게 커 보이는데, 뭔가? 물고기가 되게 커 보이는데요, 여러분? 기대되는데요? 우리 섬에 없는 물고기 아니야? 여기 봐. 저 전남에 사는데, 오늘 코로나, 뭐, 전남에 두 명이 더 생겼다고 그래서 지금. 청정 지역이 뚫리고 있나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하는 중입니다 지금. 원래는 인천 출신이에요. 인천 출신. 아이고 도쳤다 도쳤다. 왜 여기 왔냐고요? 그냥 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진짜. 도시에 살면 죽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냥. 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도 본능대로 살다가 막 사건 사고 막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남들한테 막 지탄받고 막 그렇죠? 개념 없이 행동한다고 그래. 개념 없이 행동한다기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가 해주고 쟤 왜 저러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입니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예,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점토가 많이 나와주네.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뭐라 그럴까?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조금 하얀색 뽑았나? 하얀색도 했고 주황색도 있고 심고 어? 여기 뭔가 얻었다. 여러분 진짜 내 자유에는 진짜 책임이 따른다고 그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은 진짜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러면 진짜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거는 그러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남을 배려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진짜 남을 배려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과연 그런 사람이었나 반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역시 사람은 좀 반성을 하면서 살아야 인간다운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딱 보면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진짜 뻔뻔하게 살아야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진짜 그거는 진짜 언젠가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우리나라는 무슨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게 승리인 것처럼,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정신 승리일 뿐이죠. 옛날에 루신 같은 사람이 그 아큐정전에서 다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년 전 사람이 비판한 거를 아직까지 그 잘못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물론 저부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자연과 함께 사는 게 진짜, 저는 이 모동숲도 좋아하지만 현실에서 오늘도 진짜 발을 접질러서 못 나가는 게 진짜 원통한데, 아 오늘 진짜 그 오늘 아버님께서 놀러 오셨거든요. 여기가 장흥이라는 곳이에요. 진짜 남쪽 끝입니다. 여기가 바다 남해 다도해 근처에 섰는데 아버님께서 오시는데, 제가 발은 아프지만 왼발만 다쳐가지고 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고 이렇게 아버님 모시러 갔는데, 와 진짜 너무 경치가 좋더라고요. 특히 그 바다, 아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죄송합니다. 이 물고기를 낚을 때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쪽으로 건너가 보자. 저기 또 뭐가, 아 여기 저기 있네. 여기, 어? 너 왜 거기 있니? 병아리, 웬 병아리가 있네. 얘는 조금 그렇게 핀틱 얘는 근데 조금 이웃으로 초대하고 싶은 그 인상은 아닌데요. 미안해. 지금 소, 암소랑 숫소 두 마리한테 지금 제안을 하긴 했는데, 와 여기 많이 나온다. 철광석 너무 좋다. 쟤는 조금 솔직히 우리 동네 운동광이 하나 있는데요, 걔 마음에 안 드는데 걔 쫓아내야 되나? 이거 아까 전에 캤었죠? 그죠? 아 진짜 내가 그냥 잘라버려 해서. 이미 캔 나무는 우리 잘라버리면서 지금 점토 몇 개 얻었지? 점토 9개. 하나만 더 얻었으면 좋겠는데. 점토 몇 개 필요했었지? 목재도 많이 했다 하고요. 오 달팽이다. 잘 잡아야 돼. 새로운 생물 항상 잡아야 됩니다. 안돼. 아 놓쳤다. 아 여러분 있잖아요, 안 캔 돌은 이렇게 돌이 작은 옆에 돌이 있어서 아 이거 안 캤구나 이렇게 알 수 있구나. 그럼 이 게임은 철광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마일리지 여행권으로 다른 섬에 그렇게, 아이고 부러졌네. 토끼 만들지 않아. 토끼 야자수 많이 심어서 야자수 왕국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우리 지금 제가 사는 곳은요 그것도 있어요. 야자수도 있어요. 야자수도 잘 자라요. 남쪽이라서 대박이죠. 저기 어 타란틸라다. 가자. 잡았다. 와 타란틸라 처음 잡아보네. 저거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쟤 갖다 주면 누구지? 부엉이 갖다 주면 되게
칭찬해주네. 타란툴라 잡은 거 주나? 여러분 이거 여기 인터페이스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콘이나 마크 같은 거? 그죠? 진짜 보고만 이것만 보고 있어도 치유가 된다니까요. 아 진짜 수시로 하기 너무 좋은 진짜 그런 게임이에요 이거. 아 알았어. 아 저거 만들기로 했지? 그 전에 아이고 도망갔네. 그 전에 아니 잡초도 모아놓자. 잡초도 혹시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도끼를 만들고 여러분 꽃도 막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꽃은 가져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페니 하나 더 잡자. 가자. 알았어. 그래서 뭘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막 도끼 만들기로 했지 아까 전에. 어 이거 뭐 만드네? 이 만들 뭐가 필요하지? 엉성한 도끼가 있어야 되네. 나뭇가지가 있어야 되네. 그럼 나뭇가지는요 거의 무한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했었지? 나뭇가지 몇 개 있냐? 오케이 오케이. 중성한 도끼 만들고 그리고 그냥 도끼를 만들어 봅시다. 뭐 들어가지? 목재, 철광석 하나 들어가네. 그래서 벌목을 우리 동네 거는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여기 내 땅이 아니니까 여기는 소모성 땅이니까 하고 잡초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삿갓 같은 거 만들 때 필요하고. 와 저거 못 보고 지나갈 뻔했네. 한마디로 이 섬은 무슨 섬이냐? 노가다 섬입니다. 노가다 섬. 일종의 저기도 점토가 있었네. 왜 못 발견했지? 잘 됐다. 점토가 많으면 좋아요. 왜냐면 지금 점토로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점토로 해야 다리를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고 여기서 자원 다 캐고 우리 다리만 설치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의 과업은 여기까지. 네가 지금 앉아서 그럴 때야? 지금 쉴 때가 아니지 너. 빨리 가서
얼마 전에 방송 보니까 어떤 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자기가 잡아온 그거를 다 해가지고 물고기들 전시해서 그 뭐지? 마치 회 포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더라고. 역시 창의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저도 잘 생각해보고 그런 컨셉이 있으면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창의성 대장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예. 요즘에 항상 젊었을 때 술 많이 마시고 그 뇌세포를 너무 많이 파괴한 덕분인지, 그렇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 초롱왕이다! 아 이거 전시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방에다 정신해야겠다. 와, 다 꽉 찼다. 그래서 봐. 그래도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 아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아 여기서는 건너가야 되네. 와 이제 거의 다 잘랐어. 여기 봐요. 속이 피성 변했네요. 그죠? 야자선은. 나 이런 디테일이 너무 좋더라. 여러분 이런 디테일이 또 뛰어난 게임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는 여러분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이거 진짜 디테일 끝내줍니다. 여러분 대박입니다. 진짜 요것만 캐고 다시 돌아가서 다리 만들고 자도록 하죠. 네. 아 진짜 이 게임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진짜. 여러분 가죠. 로드리 선장 가죠. 가시죠. 가서 DIY로 아니 DIY 하기 전에 팔 거를 빨리 팔아서 인벤토리를 조금 비워놓고 그다음에 아 많이 컸다 이 나무. 아, 쑥쑥 커라. 아네모네 심어놓고 잠깐만요 어디다 심어놓을까. 이걸 심자. 아, 여기다 심으면 좀 그렇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여기에 물 주죠. 짠. 그래 아무데나 심고 다음에 가서 처음에서 채집해온 것 중에서 박물관에 올 거는 남겨놓고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런 거 타란틸라만 팔면 안 되고 사과하고 목재도 팔지 말고 초롱하기는 우리 집에 장식해 놓을 거고 네. 잡초도 팔지 말고 또 팔지 말고 옐로우 퍼치 그 다음에 요거 한 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팔고 이렇게 하면 합계 2072 그쵸? 이렇게 하고 이거 지금 닫았죠 지금 그죠?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게 너 어떻게 됐냐 또 버림받았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 그게 스트레스는 덜 받을 거다. 자, 봐. 이제 다리를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목재를 가져와야 되나? 목재가 몇 개가 필요하지? 자, 다리를 만들려면
단체로 봐야 되나? 다리요. 어? 다리 만들 수가 없네? 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나? 다리 한 개밖에 못 만드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벌써 골프 치러 다니려고 지금 패키지 다 싸놨네. 아 이제 하나만 설치할 수 있나 보구나. 하우징 키트는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뭐야? 야 남들 2주 준비까지 도와줘야 돼? 야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 이건 예쁘다.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지 설마? 아니 도대체 1위 건거 원하는 애는 도대체 누구야 이거 도대체. 잠깐만. 죄송합니다. 한번 가보자. 뭘 해야 되나? 아 우리 이거는 내일 하도록 합시다. 네, 내일 하우징 패키지는 내일 재밌게 또 밝은 날에 하도록 하죠. 시간 늦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인사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